마도사 부바의 부활! 이거... 저게 뭐지? 마침내 나의 봉인이 풀렸구나. 봉인이요? 그래! 나의 이름은 부바! 나도 한때는 신선 중 한 명이었지. 하지만 모함에 빠져 혼과 몸이 분리돼서 봉인이 돼 있었다. 봉인이라고라구라. 학교 습성 무술 도장에 아직 나의 몸이 봉인된 석상이 있다. 봉인의 열쇠를 그 신선상에 끼워 넣어주길 바란다. 그리하여 내가 깨어난다면 너희는 강력한 마력을 얻게 될 것이다. 강력한 마력? 그럼 부탁한다. 얘들아, 아무래도 꺼름직해. 크록 신사님께 여쭤보자. 응? 아니야, 신사님이라고 했잖아. 훌륭하신 분일 거라고. 우와, 이 석상이구나. 어서 끼우시게. 알았어. 자. 우와. 드디어 완벽하게 봉인이 풀렸도다. 나의 몸을 다시 얻었어. 너희들이 나를 풀어준 아이들이구나. 예! 나의 봉인을 풀어준 대가로 내 약속한 마력을 나누어 주마. 우와! 신난다! 고맙습니다! 개라, 대해라. 잠깐! 네? 아, 으이구! 선생님! 너희들, 대체 무슨 일을 저지른 거냐? 마도사 부바가 어떻게 부활한 거지? 마도사 부바? 그래, 저자는 예전에 신선이었지만 악한 마음을 먹고 인간을 해한 죄를 물어 봉인된 부바란 말이다. 저희는 신선님이란 말만 듣고 저희에게 강력한 힘을 주겠다고 해서... 그건 어둠의 힘이다. 그 힘을 받으면 너희도 어둠의 지배를 받게 돼. 어둠의 힘이래. 너는 손손이구나. 꼬맹이가 많이 컸군. 차, 마도사 부바, 잘도 어린아이들을 꼬드겨 봉인을 풀었구나. 에, 손손 얼마나 강해졌는지 어디 한번 볼까? 각오해라. 얼마든지. 길어져라, 여이봉! 야! 맛이 어떠냐? 해, 제법 하는군. 다시 봉이 지켜주마, 마도사 부바! 야! 에, 봉인, 다시 한번 해보시지. 와, 손사 선생님! 연기 때문에 보이질 않는군. 어? 아. 안녕! 치, 하치기다! 술이 멍멍! 분신술! 가라!
진짜는 어디 있는 거냐? 진짜는 여기 있다! 맛이 어떠냐, 부바? 조용히 봉인 내거래! 테라 테라 세헤라! 받아라! 어? 아, 이게 뭐야? 아이, 손선생님! 손선! 여기까지다! 분하다! 야하! 야! 뭐였지? 아들아! 부축해! 이건 또 뭐야? 아이고, 매워라! 가자! 나의 소원 부풀쏘! 저 마도사를 혼내줘! 자! 아이고! 야! 오, 저 녀석들! 우리가 물리쳤네! 이 꼬맹이 녀석들이 감히! 마도사 부바! 더 이상 우리가 용서치 않겠다! 에? 기고만장했구나, 꼬맹이들. 기에라 테라 바라 붙어라. 이게 움직일 수가 없다. 나타나라 회오리 바람 공기야. 뭐냐? 내 신선 구로! 구로 신선이!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내 절대 봉인된 상자에는 손대지 말라고 했을 텀! 죄송해요, 쿠럭 신선님. 저희가 그만 부바의 꿰임에 빠지고 말았어요. 잠시만 기다리거라. 위험하니까 거기 붙어있는 게 나을게야. 부바! 내 녀석은 이 세상에 나타나면 안 될 존재! 예전처럼 그렇게 쉽게 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받아라! 방어막! 이제 내 차례인가? 슈리딩 슈리딩 나타나라 얼음 결정! 정도로는 어림없다! 받아라! 번개 공기야! 아니, 어디로 숨었지? 부바! 이 비겁한 녀석! 당장 나오너라! 아벨라 살라모, 돌이 되라! 우와! 쿠럭 신사님! 이제 대신선 구록마저 해치웠다. 난 이제 최강이다. 마도사 부바, 감히! 구록 신사님! 손손! 그리고 신선 꼬마들, 너희들도 이제 각오해라! 아! 슈리딩 슈리딩! 가둬져라, 아게시!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돌이 되었는데 어떻게? 돌? 이런 슈리딩 슈리딩 원상회복! 이 녀석 마법은 아직 멀었단 말씀. 저기 구록 신선님 한 번만 봐주시지요. 흥! 어림없는 소리! 소환되거라 마법 거울! 안 돼! 그것만은 하지 마! 안 돼! 하지 마! 들어가라! 안 돼! 거울 속으로! 안 돼! 꺼내줘! 꺼내줘! 빨리 안 꺼내지만 혼내줄 거야! 너무 시끄럽군.
네, 분명 너희들에게 주의를 줬건만 금지된 석함을 열어 신성계를 위험에 빠뜨렸구나. 큰 벌을 내려야 마땅하지만은 그나마 아무도 다치지 않았고 일도 잘 마무리되었으므로 이번만은 용서를 해주겠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내 몸이 너희들 때문에 성할 날이 없구나. 구록 신선님, 선선 선생님, 이제 더 열심히 수련해서 우리 모두가 신선계를 지키겠습니다. 맞사옵니다. 여러분들 기특한걸. 그럼 다음 시간에는? 아, 예. 다음 시간에 무슨 특별한 걸 가르쳐 주시렵니까? 특별 체력 단련으로 운동장 10바퀴다. 무서운 마도사 부바의 부활로 큰일을 날 뻔했네요. 앞으로 타우와 친구들이 신성계를 지키는 훌륭한 신선이 될지 점점 궁금해지는데요. 지하철을 만들자. 기차 장난감 최고야. 요거 요거 재밌는걸. 다들 좋아해서 다행이야. 밤새워 꼬박 만들었거든. 칙칙폭폭 칙칙폭폭 기차가 달려갑니다. 과자 와서 탕을 씹고서 기차는 달려갑니다. 난 이 다음에 커서 기차를 운전하는 기관사가 되고 싶어. 나도 야, 기관사는 아무나 하는 줄 아냐? 기차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고. 자자, 기차가 역에 도착합니다. 우와, 재밌다. 직접 타보고 싶어. 어? 가만, 그렇담. 어? 야, 키키! 어? 네 스몰라이트 말이야. 그걸로 우릴 아주 작게 만들어줘. 그럼 우리가 이 기차를 탈 수 있을 거다냐. 우와, 정말! 오, 주인군! 좋은 생각일세! 웬일인가, 자네가? 내가 천재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좋았어! 당장 타보자고! 아, 지금 스몰라이트를 가져올게. 잠깐! 기왕 탈 거라면 좀 더 그럴싸한 지하철을 타보자고. 지하철? 짜잔! 슈잉, 그게 뭐야? 우리잖아. 이건 말이야, 내가 직접 설계한 지하철 노선도지. 지하철 노선도? 여기 키키역을 시작으로 다음 역은 타오역, 다음은 식당역, 그리고 보리역. 이렇게 기숙사를 순환하는 지하철이라고. 재밌겠다. 다 됐다. 이제 지하철이 완성됐어. 이게 주전원으로 지하철에 동력을 공급할 거야. 알았으니까 빨리 스위치나 켜봐. 알았어. 어서 타보자고. 자, 그럼 스몰라이트! 우와, 지하철역이 이렇게 생겼구나. 그럴듯한 지하철역이네. 당연하지, 누가 설계했는데. 자, 모두들 표를 받아. 표? 표가 있어야 지하철을 타지. 야, 우리끼리 탈 건데 표는 무슨 귀찮게 쓰리. 자, 표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와, 진짜 재밌다. 지하철이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하철 대령이요. 지하철 대령이요. 어서 오세요. 와, 멋져. 와, 끝내준다. 자, 표를 보여주세요. 자, 여기. 감사합니다, 손님. 여기요. 고마워요. 여기 표 있습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 여기 있습니다. 표 확인 끝. 출발. 출발. 야, 갔다. 갔다. 역시 나의 설계는 완벽하단 말이야. 다음은 어디로 갈 텐가? 타오! 타오! 무무! 어서 와서 저녁 먹지 못해? 뭐갈머리다. 식사 시간에 늦었네. 또 잔소리 듣겠구려. 다음은 식당역으로 출발! 어서 가세! 도대체 죄다 어딜 간 게야? 아, 윤석들은 항상 식사 시간에 늦는단 말이야. 배고파요, 밥 주세요. 아니, 너희들 언제? 허리? 잘 먹었습니다. 녀석들 빨리도 먹는구나. 주스를 내올 테니까 기다리거라. 가세나. 어디 보자. 이 토마토가 어디 있더라. 에? 아니? 우와, 대단하다. 파리. 어머, 기차가 들어오네. 우와. 어, 잠깐만요. 새로 오신 승객은 표를 보여주세요. 여기요. 네. 어서 오세요. 푸리. 즐거운 여행 되세요. 뼈 확인 끝. 출발. 출입문 닫습니다. 자, 갑니다. 왜 이리 조용한 거야? 아니, 요 녀석들이 또 죄다들 어딜 간 게야? 분명히 밖에 나가는 건 못 봤는데. 키키야. 여기도 없고. 응? 에이그, 아무도 없는데 이렇게 기계를 틀어놓다니. 아이고, 도대체가 아낄 줄을 모른다니까. 정전이다. 무슨 일인가? 키키, 어떻게 된 거야? 이상하다.
기계에는 문제가 없을 텐데. 이런 전원장치가 꺼져 있어. 전원장치? 이 지하철은 내 방에 있는 전기와 연결돼 있거든.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전기를 껐단 말이오? 빨리 어떻게 좀 해봐. 그게 이젠 걸어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 뭐야? 어머나! 무엇이라? 소리! 어떡해? 아이고, 어둡다. 이게 뭐야? 제일 끝에 있는 역까지 와서 걸어가야 하잖아. 다시 크게 해줘. 빨리! 커지면 금방 갈 거 아냐. 안 돼. 그럼 터널이 무너져서 위험하게 돼. 무서워. 소리. 나 정말 까마귀요. 대체 언제까지 걸어가야 해? 아이 진짜. 아이 그만 좀 해. 배고파. 참아. 다리 아파. 아이 서운했잖아. 윤숙들, 어젠 대체 어딜 간 게야? 엔? 아니,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야? 이게 뭔 일인가? 정전이야, 정전. 저런 부엉 할머니가 전원을 끄시는 바람에 타워 친구들이 고생을 했군요. 하지만 지하철 기차 여행은 참 재밌었죠? 우리 친구들도 다 함께 지하철 여행 어때요? 잠자는 샤오밍. 조사니까 숲의 여러 가지 면들을 자세히 살펴봐야 해. 샤오밍은 뭘 관찰할 건데? 난 숲속 식물들을 살펴보려고. 나는 신기한 곤충을 잡아야지. 나는! 뭐하러 이렇게 힘들게 벌레들을 잡으러 오는 거지? 그냥 문구점에 가면 표본 있잖아. 나 참... 상자리다! 아, 덥다, 더워. 여기는? 우와, 신기한 넝쿨 동굴이야. 우와, 타오야,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돼. 걱정 마. 조금만 둘러볼게. 저러다 위험할지도 모르는데. 우와! 엄청 큰 꽃이다. 건드리니까 오므라드네. 우와, 재밌다. 타오야, 어디 있니? 타오, 어서 그 꽃에서 떨어져. 왜? 이 꽃은 사람을 잠들게 하는 마법이 있는. 샤오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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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샤오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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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차려, 샤오밍! 무슨 일을 가져가오, 군! 샤오밍! 이런 데서 자면 어떡해! 그게 아니야! 실은 아까 내가 저 꽃을 발견해서 만지면서 놀고 있었는데 꽃에서 이상한 빛이 나더니
샤오밍이 잠들고 말았어. 아니 그럼 큰일 아닌가? 어서 양호실을 옮기세나. 샤오밍은 잠의 꽃의 마법으로 아주 깊은 잠에 빠진 것 같군요. 네? 아주 깊은 잠이요? 그래요. 잠의 꽃은 깊은 숲속에 좀처럼 눈에 잘 안 띄는 곳에 살면서 다른 생명체가 건드리거나 하면 잠을 재워버리는 신비한 꽃이랍니다. 그럼 샤오밍의 잠을 깨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그게 무슨 방법이옵니까? 잠의 꽃의 마법을 풀 수 있는 건 신선봉 꼭대기에 정신의 샘물밖에 없답니다. 정신의 샘물? 그거야! 이거 다 가져오면 그만하니옵니까? 신선봉을 오르는 것도 문제지만 정신의 샘물을 지키는 샘물의 요정을 설득시켜서 그물을 얻는 게 더 어렵답니다. 어떡하냐? 어렵다는군. 제가 가겠어요! 샤오밍은 저를 구하려다가 잠에 빠진 거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잠깐! 사나이라면 자네만 보낼 순 없지. 나도 같이 가세. 우리도 빠지면 섭섭하지. 섭섭하지. 한다. 얘들이 왜 또 단체로 이런다냐. 왜 그러시나. 자네도 가고 싶지 않나. 한다 참. 알았어, 알았다고. 아이고, 아유, 체력 단련의 최고군만. 아이고, 아이고. 아, 나. 배고파. 대체 어디에 정신의 샘물이 있다는 거지? 그러게. 여긴 그냥 정원일 뿐이잖아. 어디에 있을까? 저게 뭔가 움직이고 있어. 쫓아와보세. 뭔가 있는 게 분명하네. 거기 서식이! 멈춰라! 누구냐? 정신의 샘물이 필요해서요. 정신의 샘물? 네, 우리 친구 샤오밍이 지금 잠의 꽃의 마법으로 깊은 잠에 빠져버렸어요. 정신의 샘물이 꼭 필요해요. 알겠다. 정신의 샘물은 여기에 들어있지. 오하하하. 그건 움직이 항아리잖아요. 야, 무지개 항아리! 어허라, 너희가 무지개 항아리를 아는군? 예전에 무지개 항아리가 먹구름을 없애줘서 인간계의 홍수를 막은 적이 있어요. 어허, 대단하군. 그러나 이 항아리는 샘물의 항아리, 무지개 항아리와는 친척벌되는 항아리지? 그러고 보니 붙어있는 그림이 확실히 다르구먼. 아무튼 저희에게 조금만 나눠주세요. 좋다. 대신 내가 내는 수수께끼를 맞춰야 나눠줄 수 있다. 수수께끼요? 그래? 자, 샘물을 얻으려면 이 모래시계가 떨어지기 전에 수수께끼를 풀어야 한다. 좋아요. 어서 내보세요. 아침엔 다리가 넷, 점심엔 다리가 둘, 저녁엔 다리가 셋인 것은 무엇이냐? 그게 뭐야? 그런 것도 있냐? 아니, 아침, 점심, 저녁으로 다리 수가 바뀌는 건 괴물 아닌가? 괴물! 오징어 다리가 아닐까? 오징어 다리? 응! 오징어 다리가 아침에 많았는데 조금씩 줄잖아!
점심에는 두 개인데 저녁에는 어떻게 세 개냐? 먹으려고 했는데 안 먹고 다시 붙여 넣은 거지.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맞는데. 오지가. 문어. 낙지. 아이고. 쭈꾸미. 문어 구이요. 아니 대체 뭐냐고. 아이고 모르겠소이다. 배고파. 자자 시간이 다 되어가니 그만 포기하고 돌아들 가거라. 그치만 샤오밍이. 그러나 약속은 약속. 아이고 허리야. 저 긴 계단을 다시 내려가야 하다니. 이게 웬 헛고생이람. 주인공 체력이 그래서야 쓰겠다. 나처럼 펄펄 달려 내려가야지. 난 기어서 갈래. 맞아. 그 수수께끼의 정답은 뭐? 사람입니다. 뭐냐 그게. 사람의 다리가 어찌 변한단 말이오? 맞다. 문어나 오징어 이런 거다. 아니야 아니야. 내 말 들어봐. 사람은 말이야 아기일 때는 네 발로 기어다니고 청년일 때는 두 발로 걸어다니고 노인일 때는 지팡이를 짚고 다니므로 세 발로 걷게 되는 거라고. 그쵸? 샘물의 요정님. 정답이다. 네 말이 맞다. 우와! 샤오밍, 정신이 들어? 타오, 여기가 대체... 샤오밍, 미안해. 나 때문에 자매꽃 마법에 걸리게 해서... 그럼 어떻게 내가 깨어날 수 있었던 거야? 타오가 고생 끝에 정신의 샘물을 가져와서 깨어날 수가 있었어요. 네? 타오, 고마워. 아니야, 아니야. 나만 노력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같이 도와서 정신의 샘물을 구할 수가 있었어. 모두들 너무너무 고마워. 고맙긴 뭘. 뭐야. 난 이런 분위기에 익숙하지 않다고. 왜? 뭐가 익숙하지 않아? 주인은 누구한테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잖아. 그래서 이러는 거지. 우리 친구들이 모두 힘을 합쳐 자매꽃의 마법에 걸린 샤오밍을 구했군요. 참 장하죠? 친구가 아프거나 공경에 처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서로 함께 돕는 것이랍니다.